정보에 이렇게 명품의 웬만한 브랜드는 다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사이트의 상품 정보와 링크, 제품 번호, 상품명, 가격, 수량, 사이즈 넣으시고 또 추가하시면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 그러면 각각의 다른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합포장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씩도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다. 네, 반갑습니다. 안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한 8주 만에 손가락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박수! 그런데 풀었는데 여기 수술을 하면서 한 달, 2주 동안 이렇게 하도 많이 폈더니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지금 다시 구부리는 재활을 한 2, 3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골프 연습하는 거, 라운딩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손가락이 안 구부려져요. 그래서 한 2주는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럽 명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병행 수입하거나 하고 싶은 회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명품 소싱과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이버의 기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명품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영국 구매 대행 이렇게 검색하거나 프랑스 구매 대행에서 쇼핑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 굳이 유럽이라고 해서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이런 거다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이 중에 사실은 구매된 업자를 제일 선호하는 곳은 네이버에 보시면 해외 직구간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간 보이시죠? 해외 직구를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외에 계신 한인분들 중에 법인이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해외 직구간, 여기에 노출이 되고요. 여기에 노출이 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G쇼핑도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쇼핑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 스토어 말고 눌러보면 해외 직구간으로도 뜹니다. 스마트 스토어 나오고 해외 직구간도 뜨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유럽에 계신 분들은 명품 구매 대행하는데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찍고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올 때한달 후에 가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면 전체 보기에 국가별로 한번 볼까요? 국가별로 있는데 저희가 영국을 보면 영국에 있는 한인분, 판매자분들, 사업자분들,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한인분들이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될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 랭킹 순위, 짜잔, 여기 보이세요? 뭐죠? 최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건 최신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해외 직구 안에 자주 상품을 최신순으로 등록을 많이 하면 노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고민할 필요 없이 리스팅을 많이 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객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리뷰 많은 순, 인기 많은 순, 스마트 스토어는 인기도 순이지 않습니까? 리뷰 순 이렇게까지 검색하면 모를까? 이렇게 검색이 안 되고 처음은 바로 최신순 이렇게 등록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직구간에서 명품을 파실 분들은 상품 등록을 많이 하시면 최신순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해외에 있는 한인분들이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나는 명품을 구매대행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수 있나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저희 카페에도 말씀드리는 발레노의 서비스를 예를 드릴게요. 명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구매대행으로 팔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이트 캡처해서 보내는 방법,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하거나 직접 매장과 아울렛 매장 가서 사서 파는 방법, 그리고 시즌어도 현지 부티크를 통해서 병행 수입하는 방법, 라이센스는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대부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에 없으니까 직접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리고 법인 설립 하더라도 현지 법인으로 돈을 보내고 수출하고 현지 택스 리펀드 받고 FTA 조항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유럽 바잉 또는 병행 수입을 해야 되는데, 병행 수입은 부티크에서 대량으로 싸게 사지만
또 불필요한 재고를 떠안아야 되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좋냐. 대신 병행 수입 상품은 부티크에서 가져오는 것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 신상을 내 맘대로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의 신상을 구할 수 있는데, 저희 발레노는 여러분이 일정 회비를 내시면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을 대신 여러분 유럽에 가지 않고 저희가 구해드리고 있죠. 그 부티크는 조만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수천만 원 파잉하는 리스크를 갖지 마시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월 회비로 다양한 것들을 직원은 30만 원짜리 알바가 대신 구해주는데 현재 택스를 일부 빼서 할인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명품은 마케팅 하는 것보다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에 있다 보면. 그래서 소싱과 마케팅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상인 노출하는 방법, 저희가 카페 누누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소싱하는 방법,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을 할 것이냐, 부티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 중에 발레노도 저희가 회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현지에 가지 않고도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든 많이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 회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팁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직접 여러분이 영국의 발레노의 새로 만든 시스템으로 오더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이제 현지 파운드를 보내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차손 환차익 같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해 드렸죠. 보시면 짜잔, 이게 새롭게 우리 발레노 회원분들께 공개하는 현지 발레노 주문 배송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파이온 파트너스라는 서비스 이름인데요. 파이오는 현지 발레노의 본사 법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구매 대행을 하든 사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받고 싶은 거 개인 통관 고객한테 직접 보내는 구매대 형태, 여러분이 대량으로 사입하는 사업자 통관 다 되니까 여기에 개인 통관이든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에 상품 정보에 이렇게 명품의 웬만한 브랜드는 다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정매장에 있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 사이트의 상품 정보와 링크, 제품 번호, 상품명, 가격, 수량, 사이즈 넣으시고 또 추가하시면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 그러면 각각의 다른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합포장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씩도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배대지 운송장 작성하는 배송대행 신청서, 구매대행 신청 작성하는 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아예 긁고 와서 환율 관세, 부가세, 배송비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해서 환차익, 환차손 있었지만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딱 제품값 파운드만 받고 나머지는 실비를 배송비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서 작성을 하시면 물론 예치금을 보시는 것 같이 예치금을 미리 입금을 하시면. 예치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예치금 입금하시면 예치금이 얼마나 나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신청 작성하시면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주문한 상품들은 주문한 상품 리스트에 나오고 주문이 완료되면 배송과 송장번호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지사항들 확인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지에 계셨던 사업자분들만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을 했다면 저희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발레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백신들 맞기 시작하기 있으시죠? 백신을 맞으시면 저희가 영국 발레노도 같이 가서 직접 정매장과 아울렛 투어도 하시고 또 지금 최근에는 프랑스 샤넬 바잉 투어 서비스도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혼자 하면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과 노하우들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더 여러분은 아이템 소싱과 마케팅에 대한 집중을 할수 있다. 그중에 오늘은 하나의 아이디어,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영국에 해외 누군가가 대신 법인 설립해 줄수 있다고 하면 그 법인으로 해외 직구관이 관에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더 나아가서는 직배송하겠다 그러면 재고를
소량으로 쌓아놓으신 다음에 저희 팔레노 영국 창고에 넣어놓으시면 바로 배송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구매대행 하신 분들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품은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싸네 안 싸네의 문제보다도 누가 쉽고 빠르게 현재 인기 있는 걸 안정적으로 소싱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 미국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명품으로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네이버 해외 직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시면 상위 노출 방법은 상품 리스팅을 많이 하는 최신순의 방법으로 고객들한테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발레노의 주문 처리 시스템을 저희가 새롭게 런칭했기 때문에 환차익 환차손 없이 쉽고 빠르게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사실 그 백단의 저희 솔루션이 더 대박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운송장 등록하면 영국의 발레노 팀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주문 리스트 확인해서 매장 가서 바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더 백단에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또 드릴 테니까 글로벌세 창업연구소 함께 하시고 올 하반기에도 저희와 함께 돈 벌 수 있는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빨리 완쾌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도 라운딩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 댓글, 구독, 좋아요는 안 세상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